전남 곡성군이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곡성군은 지난 13일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 관련 부지 29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섬진강 기차 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관련 사업의 기반 시설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이번 달 중순부터 도로공사가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